자,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의 역사예요. 오순절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는 오순절 말기입니다. 오순절 말기. 오순절 말기. 자, 오늘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여호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다. 그래놓고 여기까지 예언, 이 예언을 해놓고 이게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요엘서. 이 요엘서를 지금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 아,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어느 시대에 사느냐,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 말기, 오순절. 오순절 늦은 비에 성령은 왜 오느냐? 바로 나팔절. 예수가 재림하여 알곡과 죽정이를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오셨는데 시기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가 승천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올라가심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난 나타나더니 야, 니들 뭘 그렇게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어? 예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고 승천했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뭘 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이 이게 그러면 뭐냐? 예수가 승천하신 이 사건이 뭐냐?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가 법궤가 있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여기는 사도행전 지금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이 사건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냐?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구약 시대에 이게 이제 마당입니다. 이게 바깥 마당이에요. 이게 바깥 마당, 이게 안 마당. 그래서 여기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접수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도 문이 이 휘장으로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어요. 요게 뭐냐? 요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거야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여기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올라갔는데 바로 예수가 하늘로 승천한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법궤 앞에 올라간 것과 똑같은 사건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보세요. 구약시대 1년에 이 대제사장이 자 여기를 들어가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열두지파가 나팔을 붑니다. 부하고 나팔을 불면 이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요. 이게 모인다고. 다 모이면 이 대제사장이 연설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제 지성소 법궤에 들어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나한테 할 말 있어요? 그러면 인생사의 문제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부모 형제의 문제 다 그런 문제라고. 인생사는 다 비슷해요. 다 우리가 옷을 번지름이 입고 그 다음에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이렇게 당기니까 이 거리에 당기니까 그 사람은 만사형통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인생사의 문제가 다 있어요. 요즘에는요 걱정 없는 게 뭐예요? 비만이잖아. 비만.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무슨 뭐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잖아 다. 이야 2006년도에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따라서 미국에를 한번 갔다고.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요 LA에 한인타운이 있고 흑인들이 많이 사는데 흑인들은요 보통 보니까 300kg예요 응? 막 덩치들이 이만한데요. 와. 보니까 미국의 음식이 그렇더만. 그냥 햄버거에다가 막 소세지에다가. 그래서 미국의 호텔에서요, 자고 아침에, 조식을 호텔에서 준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전부 다 뷔페예요. 뷔페인데요. 햄 종류가 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있어요. 햄 종류가 얼마나 많고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미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먹을 게 천지야. 먹을 게 천지. 얼마나 잘 돼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홈리스라 그래요. 홈리스라 그러는데 보통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백인이고 나머지는 다 흑인들이야.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가면 딱 8시 되면요. 밖에 못 나가게 해요. 가이드들이. 큰일 난다 그럽니다. 잘못 죽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멀쩡하거든. 털어내기도 멀쩡해. 그런데 밤만 되면요. 시큼한 놈들이 그냥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요. 어슬렁 댕겨. 그게 다 홈리스란 말이에요. 그게 노숙자. 공원 같은데요. 근데 그 나라는 그 왜 그렇게 많냐. 그것도 질병의 한 종류래. 단체 생활 못하고, 이렇게 어디 구속을 못 받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시설 좋은 데 가서요. 깨끗한 시설에 들어가고 다 씻겨갖고 깨끗한 옷 입히고 때마다 밥을 잘 먹이는데도 거기에 적응 못하고 다 뒤집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좋냐. 그런 홈리스들까지도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집에나 들어가서 증 있잖아요. 증. 국가에서 내는 이 사람은 홈리스예요. 증을 저렇게 딱 보여주고 거기다 사인을 딱 해주면요. 햄버거면 햄버거, 또 피자면 피자, 밥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구걸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안 그래. 그냥 가게 가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자기 증 내놓고 그냥 사인만 하면 막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미국 사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그냥 그런 음식들을 먹으니까 그냥 사람들이요 비대해져가지고 막 뚱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 지구상에 우리나라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만족도가 낮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러분 식당 가면요 물 더 달라면 다 주죠. 커피 달라면 커피 공짜로 다 먹죠. 반찬도 네 필에 달라면 다 해주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의 부패. 김국성 씨가요, 북조선에 내려오신 김국종 씨가 옛날에 전국을 투하면서 집회들 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요, 세 끼를 부패로 했어요. 어쩔 수 없어. 예식장에서 해야 되니까 부패식당에서 했다고. 그걸 보더니 놀래 자빠져버려, 놀래 자빠져버려. 음식이 넘쳐나가지고 북조선에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야,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인데.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다 대동소이해요. 다 대동소이해. 대동소이하다고. 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거기서 거기라고. 뭐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접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거쳐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딱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오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란 게 없어. 그냥 무조건 개새끼야. 무조건 그냥 선지자는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외친다고. 그러나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역할이 이렇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다고. 다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은사가 있어요. 그 양반은요, 자기가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적 은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자, 백성들이 여기 안에 대제사장이 요리 안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휘장이요. 천으로 2m 이상이 높기 때문에 안에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백성들은 그냥 뭔만 가지고 있어요? 바라봄만 가지고 있어요. 소망만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소곤소곤소곤 기도를 하면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의 3대 기름 부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한 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멜기세덱과 동일한 예수.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은 뭐예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승천한 것은 뭘로 갔냐?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다시 말해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갔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 구약시대는 바깥마당, 우리 신약시대는 이가 뭐냐? 바로 지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 오늘의 이 지상의 교회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뭐다? 바깥마당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뭐 평일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우리를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담대히 나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요.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교회에 나왔지요.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뭘 가지고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서울 사랑주일께 이제 철학 기도를 하고, 몸이 요즘에는 피곤해가지고요. 나도 덜 피곤해 안수 기도를 다 해주는데, 다 쫓아다니면서는 못하고 앞에 기어 나온 사람들만 이제 몇십 명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냥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언제 오랫동안 기도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 받으라, 은사 받으라, 능력 받으라, 이렇게 툭툭 치고 다니는데, 상주에 내려가는데, 어떤 자매가요, 쫓아와서 나한테 간증할 게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야, 금요일 날요, 철학이도 끝나고, 목사님이 안수를 잠깐 툭 하고 갔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 복대를 차고 예배에 참석했대. 그런데 그날 예배에 참석하고 안수기도 받고 병이 나가버렸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아, 내가 말이야, 수원이 개척교회 처밖에 있으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는데 안 그래요. 참 내가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막 간증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이, 할렐루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야. 우리는 그냥 쓰임 받을 뿐이요. 근데 무슨 뭐 거기다 이력서에, 아니 저기 뭐 명함에다 불의 사제, 뭐 능력의 종, 뭐 치료의 종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냥 나는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그릇. 할렐루야요. 이분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뭐라고요? 담대히 집행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도 담대히 집행하라고. 왜요? 이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 보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뭐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까? 무슨 뭐, 뭐 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담대히 집행하면 돼. 한번 따라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요. 그래서 예수가 승천한 다음에 뭐가 오느냐?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 자, 오순절이 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대의 그림이에요. 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뭐가 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와요. 자, 이 그림하고 반대예요. 이제 반대. 첫 번째 보혜사가 승천하고 나니까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는 날이 뭐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 성령은 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담대히 집행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예수가 승천해도 이분이 안 오시면, 이 오순절 성령이 안 오시면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담대히 집행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잘 보세요. 하루는 오순절 이후에 하루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그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구걸했어요.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외쳤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뭐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뭐가 있다고 자기에게는? 어?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라면 예수 이름. 아멘.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여야.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곧 예수 이름인데 내가 이것을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이거야. 보세요. 예수 이름을 담대히 집행해버리잖아요.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오순절은 왜 왔느냐? 바로 예수 이름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뭐 했느냐? 예수 이름을 집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다 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나의 주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내한테 들어와 계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한테 와요.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집행해요? 못 집행해요? 집행할 수 능력이 없는 거야. 어? 개망신 당할까 봐.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못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살고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40일을 배웠어도 그들은요 이 일을 못한 거야. 이 일을 못했다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강타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뭐해요? 바로 예수 이름을 집행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는 왜 왔느냐? 바로 1장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순절날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가 오니까 잘 봐요. 자,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왜 왔느냐라고 하면 바로 1장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오순절이 왔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방언이요, 방언. 두 번째가 예언이요, 예언.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강타를 했는데, 뭐처럼요? 뭐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강타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방언을 하고, 뭐 했어요? 예언을 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방언하고 예언은 뭐냐? 잘 들어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가지고 지금 계속 교회사에 2000년 교회의 역사에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는 다례로 그때 당시로 끝났다? 아니다? 연속이다. 이거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수신학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끼쳤던 존 스타드 목사님이세요. 존 스타드. 존 스타드라고. 존 스타드 목사가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이 두 분이 한국 장로교에 깊은 영향을 끼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분이 존 스타드하고 여러분들은 뭐 그거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현대 그 지금의 이 신학에 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신학자가 있는데 로이드 존스와 존 스타드요. 그런데 이분들까지도 둘이 나누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에 대해서 존 스타드 목사님은 뭐다? 오순은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단회라 그래, 단회. 더 이상 안 일어난다 그래. 그런데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의사요, 목사님이었던 로이드 존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나요?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단회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파 본 사람만이 몸이 그 아픔의 고통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도요. 저도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열몇 시간 동안. 수술실에, 지하실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열몇 시간 만에 수술 끝나고 깨어났죠. 야! 육신의 문제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요. 에이, 뭐, 그것 가지고 그래. 아이, 참아버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쉽게 그냥 뭐라 그래요? 아,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지가 안 아파봤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하물며 영적인 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데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례는 단회냐 연속이냐. 여러분요, 단회가 아닙니다. 그건 연속이에요, 연속. 할렐루야요. 내가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하고 내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자, 일단은 방언하고 예언했는데 이때의 이 방언과 예언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자 이 방언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 방언도 대신 방언이 있고 대인 방언이 있고 대물 방언이 있어요. 자, 이 방언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언. 예? 예. 레블레블레블레블레블레블. 방언 한 사람도 지가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 방언은 통변이 필요해, 통역.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에서
한참 불집이 하다가 막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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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미친년이요. 귀신 방언 받아도 다시 얘기하고 다시 봐도 방언을 딱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면 성령 왔다. 대가리 툭치면 팍 쓰러져 그냥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게 대신 방언이란 말이에요. 대신 방언. 대신 방언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방언이에요. 이건 통역이 필요해. 대인 방언이 있어요. 대인 방언. 이거는 방언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 와라라라 그런데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고 했던 방언이 이 대인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 그래서 그때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게 7대 명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도 7대 명절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 명절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우리나라는 어디 가요? 조상의 묘를 찾아가잖아요. 성묘하려고. 그죠? 명절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전 세계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순절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왔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 이 120문도가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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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이야 저것들이 낯설에 치었네 하고 조롱을 했다고 조롱.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미쳐 저것들이 그럴 줄 알았어 저것들이 미쳤네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막 애굽에서 온 사람들도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 말을 해? 막 기도하는데 막 여러분 회개하셔 하나님의 때가 다 왔습니다. 예언적인 방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은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말로 페르시아 사람은 페르시아로 이런 알아듣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인 방언. 그럼 대물 방언은 뭐냐? 대물 방언은요. 밤중에 기도를 하면 누가 다 알아듣냐? 자연하고 동물들이 다 알아들어 버려. 그래서 저 부산 감림산. 옛날에 부산 감림산에 내 은혜 받았단 말이야. 응? 부산 감림산. 그 부산 감림산의 원장이 이용란 원장. 용문산 일기 출신이요. 이용란 원장이. 처녀에 머물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부잣집 딸인데, 부잣집 딸인데 처녀에 머물어 예수 앞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예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집단 가고 용문산에 들어가가지고 나온문 장로님한테 얼마나 세게 은혜를 받았는지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이제 나온 그 용문산에서 나와서 이 부산 감림산 기도원을 개척을 했는데 그 부산 감림산 기도원을 개척했더니 그 일화가 있어요. 실화가 이 산빛나라 같은 데다가 기도원을 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를 시키는데요. 그 부산 감림산 그 산이 아주 억세거든. 그 억센 산 중턱에 올라가면 큰 바위가 납작한 바위가 있는데 밤을 세워서 거기서요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요 눈이 와가지고 그냥 예 사람이 보통 막 이 허리까지 향기는 그 눈이 쏙 왔는데 세상에 이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는 눈이요 눈이 쌓이긴 쌓인데 얼어 죽질 않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봐 기도해서 눈을 떠봤더니 호랑이가 슉 와서 이용란 원장을 싹 품고 있더라는 거야. 얼어 죽지 않도록. 그 기도 소리를 호랑이가 들은 거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신비해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성프란시스코 알죠? 성프란시스코. 평화의 기도를 드렸던 성프란시스코 알잖아. 성프란시스코.
이 선프란시스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요 토끼 그 산에 있는 토끼 뭐 새 오만 짐승들이요 그냥요 앞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대. 동물들이 듣고 있냐 동물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거야. 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CCC를 세웠던 김중근 목사님 아시죠? 김중근. 지금 오늘의 이 정강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게 한 것은 바로 김중근이 가겠단 말이에요. 김중근. 김중근 어른이요. 이분은 호남 사람이에요. 6.25 때 공산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부잣집 지주집이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 몽둥이로 그 저 뭐야 자기 집에 그 장작 패려고 만들어놨던 이 몽둥이들을 이 인민군들이요 어 두들겨 패서 죽인 거야 어 그래서요 머리가 깨지고 말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보는 데서 그 다음에 자기 그 김중근 목사님 부인도 그 앞에서 때려 죽이고 김중근도 때려서 죽였는데 다 죽었다고 거대기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밖에다가 갔다가 버렸는데 김중근 목사님만 살아나온 거라고. 이래도 공산당을 좋아해요. 이래도 어? 이래도 공산주의를 좋아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호남 사람이란 말이에요. 호남 사람이에요. 바로 이 김중근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호남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예요. 문중경이에요. 문중경. 문중경 알아요? 문중경? 문중경 전도사. 아냐 말이야.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한국 교인들이요. 문중경.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인들 한번 데려가야 돼. 저 목포 신안에 가서 문중경 순교 그 자리에 한번 내가 가려고 그래요. 그거. 이 문중경이가요 새댁이 시집을 가가지고 이 문중경이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냐? 이성봉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 이성봉 강력한요 한국의 봉사자라 이성봉 이 어른한테 은혜를 받고 그가 시집을 갔는데 새댁으로 버림을 받은 거야. 어? 남편이 시집을 가봤더니 이미 남편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이 문중경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한 번도 집에 안 들어와요. 왜? 이미 뭐요? 다른 마누라가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래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라도 험한 섬을 댕기면서요. 문중경이가 가는 데는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얼마나 문중경이가 기도를 많이 하냐. 이 밤에요 산에 올라가서 문중경 전도사가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하면요 그 산에 있는 여우고 늑대고요 오만 짐승들이요 다 문중경 전도사 앞에 와서 다 은혜를 받고 앉는 거예요. 이게 대물방문이라고. 바로 이 문중경이가 낳은 사람이 영으로 낳은 사람이 김중근 이만신이에요. 저 중앙선교회 이만식 목사님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 이야. 그러다가 이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문중경이를 죽이는데 이 문중경이는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이거는요 완전히요 종갓나 새끼요. 왜? 이 문중경이는요 뭐냐?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알을 넘은 많이 까는 암탉이라고 그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너무 많이 세우고 예수쟁이들 너무 많이 난 사람이니까 이건 살려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축창을 깎아가지고 죽창으로 찔러주기 위해서 죽창으로 이래도 공산당을 좋아할 거냐고 여러분 어? 나는 미쳤다고 봐요. 한국 교회가. 아니 그런 게 왜 있느냐고. 왜. 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공연하게 WCC를 어? 주장하고 WA를 주장하고 KNC, NCGK를 어? 따라가는데 왜 거기 앉아있냐고. 왜 앉아있냐고. 왜. 10월 27일 여러분들 잘 들었지요. 하나님이 밝혀낸 날이야. 그날은 완전히 밝혀냈어요. 하나님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 이게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도들이요 성령 세례를 강탈을 받으니까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했는데 바로 뭐냐? 이 대인방언이란 말이에요. 대인방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대인방언을 하니까 어? 흩어져서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롱했어요. 조롱이. 에이 이거 저 예수인들이 술이 쳐가지고 대낮부터 개 지랄을 떨고 앉았네 하고 어 조롱을 했다고. 이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 했느냐? 여러분 이 지금 이 현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현상을 보셨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여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어? 여러분 바로 이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하는 날인데요.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요엘입니다. 요엘. 그러니까 이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강타하니까 성령 세례가 강타했더니 방언하고 예언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뭐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롱한 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 하느냐?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증. 변증이 뭐냐면 다른 말로 변호했다는 거예요. 변호. 이해되셨어요? 이제 변증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이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요엘서가 예언했던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라고 변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이 왜 왔고 자 오순절이 왜 왔고 이제 중요합니다. 왜 왔고 누구에게 오느냐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원래 오순절의 목적은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집행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야. 그런데 이 오순절날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 사건을 보고 조롱을 하니까 이 오순절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누구에게 앞으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면서 지금 변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신앙 생활하는데 왜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누가 성령 세례를 받는지를 잘 아시고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보세요. 왜 받아야 되느냐? 다른 건 다 놔두고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 남목사의 말을 듣고는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자 에베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선교하던 그때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아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볼로. 아볼로. 내가 다음 주에 또 이걸 설명을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아볼로는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그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냐.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을 박사. 그다음에 이 아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성경의 박사예요. 박사.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쳤는데요. 하루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방문해가지고 한 열댓 명의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더니 와, 이 성도들이요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요. 성경 박사예요. 박사. 여러분 이런 설교를요 여러분은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들어요. 아이고 참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이 아볼로가 성경을 너무 잘 가르치네. 와, 바울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성경 박사예요. 박사. 박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야,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을 때가 뭐예요? 예수 믿을 때요. 자,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믿을 때 뭔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누구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그러면 믿을 때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지. 너 예수 믿어? 다 믿는데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다 예수 다 믿은 거지? 그렇죠? 구원 받은 거지? 새 생명 얻은 거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지? 이제 천당 백성 된 거지? 됐죠? 이해되셨어요? 너희가 믿을 때란 건 너희가 지금 예수 믿냐? 우린 다 믿습니다. 그럼 넌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사도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았대 못 받았대? 못 받았대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하, 너희가 믿기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구나. 그런데 누가 성령 세례를 다니라 그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해놓고 대가리를 툭툭 치면서 안수했더니 뭐 했더라? 성령 세례가 강타하여 방언을 했더라 그래. 방언을 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봐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 다니라 그러냐고. 누가 성령 세례를 다니라 그러고. 한번 따라해. 성령 세례는 지금도 역사한다. 할렐루야요.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단회였으면 에베소 교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요. 참,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내가요 성령 세례가 단회가 아닌지 연속인지를 다음 주에 내가 성경을 찾으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자,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안수했더니 뭐가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고 조롱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변증을 하는데 왜 오순절이 온 줄 아십니까? 왜 왔는 줄 아세요?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요엘이 예언했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어요? 요엘이 예언한 거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이것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쫙 가지고 들어와요. 누가? 베드로가. 그럼 이제 우리는 요엘서를 찾아봐야 되겠죠? 요엘서를 찾아보자고. 성경 요엘서입니다.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어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오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착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를 가지고. 그러면서 오순절은 왜 왔고 누구에게 오고 어떻게 오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요엘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자,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이 오순절이 딱 일어났을 때 이 오순절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그때 그 자리에 제사를 지내러 제사를 드리러 왔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막 조롱하는 걸 가지고 다른 성경도 많은데 딱 요엘서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변증을 하는 거야. 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그러면 이 요엘서는 뭐냐? 요엘서. 이 요엘서는 자, 이거는 당연히 예언서야, 예언서. 뭐에 대한 예언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지금 누가 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요엘서 예언입니다. 요엘서 1장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앞에가 호세아죠.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여 하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뭘 했어요? 체험을 하게 했어요. 체험. 하나님의 마음에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누가요? 호세아에게. 그래서 호세아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가정을 이루라. 그래서 자녀를 낳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보고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처절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야. 그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란 말이야.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얼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버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요엘서 예언입니다. 맨 먼저 팥종이가 와서 뜯어먹었어. 뭐를요? 곡식을. 그냥 자연 산림 모든 거를 팥종이가 와서 뜯어먹었어. 팥종이가 뜯어먹고 씩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메뚜기 떼가 왔어요. 메뚜기. 와, 메뚜기 떼요. 우리는 그런 메뚜기 떼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얼만큼 무섭냐. 메뚜기 떼가 한번요 앉으면 작살이 나버려요. 메뚜기가. 어? 메뚜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메뚜기가 아니고 무시무시한 메뚜기요. 이런 떼거지가요. 수억만 마리가 샥 날아와가지고
팥종이가 뜯어먹고 지나간 자리를 메뚜기 와서 또 뜯어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메뚜기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휙 지나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누가 와요? 느치가 와. 느치라는 게. 느치라는 놈이 와서 또 갉아먹어. 이제는 뭐요? 이제 뿌리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와요? 황충이란 놈이 와. 황충이. 이게 지금 이게 요엘서 예언이란 말이야. 황충이 와서 다 뜯어먹으니까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린 거야. 완전히 숭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 무슨 얘기냐? 이것이 뭐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수르가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와요? 바벨론이 와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처절하게 처절하게.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예언은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지금 이와 같이 징계하겠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시대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조롱하는 걸 듣고 베드로가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엘서를 딱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요엘서의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요 흡족함이 없어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야 돼요. 기도를 개떡같이 하니까 그러는 거야. 기도한답시고. 찬송을 해도요, 성령의 생수가 안 흐르는 거야.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북치면서요. 북치면서요. 옛날에 하늘산 찬양하라요. 만 가지 은사를 주신 주님께. 그러면요, 이천성 목사님 뭐라 그래? 에에에 그러잖아요. 흉내도 더럽게 잘 내지?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강타해버렸다고. 오늘의 성도들이 다 자유부인이야. 나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는 교회에 부흥하려고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뭐 한갑 지났는데 무슨 한갑 지난 다 지났는데 뭔 내가 부흥을 하겠어요. 이제는요 이 말씀으로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한 2천 명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조회수가. 지금 나는 2천 명한테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참 내가 무슨.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딱 들고 와서 이 베드로가 딱 변증을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오늘 제사 지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왔지? 너희들 속에 기쁨 있어? 감사가 있어? 생수의 강이 흘러? 변증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왔느냐? 이게 뭐냐면 오순절 오기 전의 상태와 온 후의 상태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되시면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요엘서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일어난 이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성령 세례가 오지 않는 사람은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뭐예요? 이렇게 큰 강대국에 끌려가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긴 하지만 이것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이전과 이후 내 다음 주에 이제 그 설명을 오순절 이후와 이전의 사건을 이 요엘서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 우리가 역사도 그렇죠? 우리가 역사도 뭐예요?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 이걸 구약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가 온 이후 이걸 신약이라 그란 말이에요. 어?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게 AD, BC인데 이게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이 오기 전과 온 후의 차이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끌고 들어온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아멘이요? 이미 요엘서는요. 요엘서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이 언제 끝났어요? 요엘서가 예언한 대로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다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사건이요. 지금의 베드로 시대는 신약 시대란 말이요. 이건 과거에 끝난 사건이요. 근데 왜 과거의 사건을 오늘 지금 일어난 이 오순절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잘 들어봐요. 이거는 역사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요. 오늘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치는 거예요. 오순절이 오지 않는 사람은 요엘서 1장이라는 거야. 요엘서 1장. 이해되시면 아멘. 뭔 장이라고? 요엘서 1장이요. 요엘서 1장이란 말이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없으면 똑같아요. 자, 계속 읽어보자고. 자,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자, 10절. 자,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유나무와 대추나무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그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보세요. 시들었고 말랐다, 말랐고 시들었다, 말랐고 시들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 그러니까 오순절이 왜 왔느냐? 이건 요엘서의 예언인데 그러면 요엘서의 예언이라고 해 놓고 그냥 딱 끝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붙잡고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뭐예요? 어찌할꼬 나오잖아. 어찌할꼬 이 사건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설교를 들을 때 금방 알아들어 버렸어.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팥종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것이 갉아먹었단 말이야. 갉아먹었어. 다 갉아먹었더니 뭐예요? 시들었고 말랐고 말랐고 시들었다 그러잖아요. 어? 보세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말랐다 그러잖아요. 즐거움이 말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태다 이거야. 이런 상태. 이거 지금 끌고 가는 거야. 이걸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을 가지고 다시 들명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들 기쁨 있어? 없지? 아유, 형식만 남은 거야. 형식만 남아 가지고 지금요 전통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로 온 거란 말이야. 기쁨도 없어.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데리고 시골에 간다 그런가 봐. 간다고 해봐요. 여러분 데려가려고. 아, 왜 데려가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하고 놀기를 약속을 했는데 왜 데려가냐? 아, 이놈아, 할머니한테, 예? 무덤, 할아버지 무덤에 가야 되지. 그걸 왜 가요? 가는 의미도 몰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놓고요. 조롱을 하고 자빠지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서 치는 거란 말이야. 자, 오순절이 왜 왔냐? 이건 요엘서의 예언이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오순절이 없는 사람은 오순절이 없는 사람은 다 요엘서 1장이에요.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이라고. 자, 이것도 계속 그랬어요. 자, 17절에도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다 시들었음이로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라. 보세요. 1장 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예언인데, 이미 베드로 시대는 이게 다 끝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끝났는데 왜 가져왔냐, 이거야. 왜 가져왔겠어요? 또 그런 일이 나겠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는 게, 영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 오순절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 시들었고 다 말랐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잘 들어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장, 2장.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2장 12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이게 지금 역사적 사건이에요. 지금 역사적 사건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오순절은 누구에게 오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오느냐. 자, 누구에게 오냐?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온다고요?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걸 딱 여기다 넣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읽어봐요. 23절을 읽어봐, 23절. 23절, 23절 읽어봐요. 2장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아멘! 자, 비를 내려준다 그러죠, 비를. 자, 그러면서, 자, 24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대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을 했으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구에게 오느냐? 왜 왔느냐? 누구에게 오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오면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이 뭐냐? 이 오순절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총체적 회복. 총체적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총체적 회복의 역사란 말이야. 자, 보세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것이 먹었던 것을 하나님이 갚아준다 안 갚아준다?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는 뭐냐? 결국은 총체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8절 시작.
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이요, 이 중국 찬양이란 말이야. 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또 청년들은 아비들은 뭐요? 아멘. 바로 이 찬양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이 찬양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 보세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 이제는 왜 베드로가 이 사건 오순절 사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희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성경도 많은데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변증을 하느냐.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오순절이 없는 사람 뭐라고요? 다 황폐함이에요. 다 시들음이야. 그러나 누구에게 오순절이 오느냐?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 잡아가는 사람에게 오순절이 오는데 오순절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총체적 회복이란 말이에요. 총체적 회복.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의 목표는 바로 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이 복음의 모든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게 변증을 한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 받으면 총체적으로 회복. 시들은 것든 말랐던 것들이 다 회복이에요. 어? 자,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한번 받아보실래요? 받으란 말이야, 받아. 나는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 나도요, 성령 세례를요, 어렸을 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응? 목사 된 지 10년 만에 받았어요. 목사 된 지 10년 만에. 그러니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 목회는 오직 했겠냐고. 오직 했겠냐고. 개뿔이지, 개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참, 지금까지 왔는데, 응? 참. 여러분 제가 추석날 여러분 부흥회 한 거 봤어요? 사랑절교 서울 사랑절교 정강 목사님 교회에서 한 거 다 들었어 안 들었어요? 다 들었죠? 이야 우리 정시대 목사님이요 11개월 그 교회 지킴이에다가 영역들하고 싸워서 깜빵 가가지고 11개월 12일인가? 하여튼 이렇게 깜빵을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추석 다음에 왔죠. 추석 다음에 나왔는데 이야 와서요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얘기 자기 고생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날 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요 나는 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하셨는데 이야 목사님 제가요 깜빵 갔다 나왔더니요 남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그래. 완전히 말씀이 오시오 완전히 입혀졌다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몸부림을 치우는 거 몸부림을 이거 부둥켜 안고요 착 병아리가 알을 까듯이 알을 까듯이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딱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딱 그랬거든. 나는 청교도 말씀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으리. 딱 이걸 뜻을 정했단 말이야 내가. 다니엘같이 뜻을 정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부둥켜안고 그냥 날마다 신음을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이 말씀을 품고 누워서도 말씀을 돌리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래. 그래서 정강 목사님이 나를 만나면 그래. 야, 너는 이제 진짜로 청교도 말씀을 이해했다 그래요. 날 보고 그래요. 너 이해했다 그래, 이해했다 그래. 야, 이해했다 그래. 이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순절의 역사예요,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가 있는 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버려. 완전히 달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여튼요,
이 주제를 부여잡고 주여 한번 따라해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몸부림 성령 세례 와야 돼 성령 세례 이제요 이런 설교 듣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이제 없어요 누가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누가 가르칠 겁니까 이 골병드는 거를 이걸 잘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가 왜 왔는지 오순절의 사건이 누구에게 오는지 오순절의 사건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요엘서를 가지고 분명하게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세례와 승부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받으란 말이야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요 다 성령이 와 있어요 아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다 와 있죠 와 있는데 이걸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도 우리 속에 와 계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부은단 말이에요 부어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지금 다 왔어요 다 와 있는데 이걸 못 깨닫는데 이 주제를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성하고 똑같아 여성 성격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성령은 우리 강제로 강탈을 안 해요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은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들어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주제를 분명히 붙잡고 아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분명한 진리에 섰네 주여 깨달았사오니 성령 세례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성령이 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오순절이 왜 왔는지 누구에게 오는지 오순절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오순절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실을 잘 알고 이 진리에 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오순절의 사건이 이제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그리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그리고 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정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하게 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며 원도 한도 없이 주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 복된 걸음,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건축예물 드린 손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빈자리 생기지 않게 하시고 비난알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되 사렙다 가브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되도록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